다음 스코어 리시피언트로 들어갑니다. 즉 바로 성적을 받는 그 기관, 단체 이 부분 것을 지정을 해주죠. 즉 우리가 토플 성적표를 출력해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ETS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바로 대학이나 기관에게 제출을 해주겠다는 거죠. 그 기관을 시험 전날 10시 전에 밤 10시 전에 선정하거나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다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일단은 시험을 보잖아요.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추가 요금을 좀 내야 됩니다.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코어 리시피언트 즉 어느 대학이나 어느 기관에 낼지 이 부분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코리아 유니버시티에다가 내고 싶다. 그러면은 코리아 유니버시티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? 각각의 기관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코리아 유니버시티 이 부분이고 그 기준으로 해서 언더그레이짓 오거니제이션 학부 기관에다 낼 거냐 아니면 그레이짓 오거니제이션 대학원 기관에다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학부 기관에다 넣었다 하면은 그 고유 코드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스코어 리시피언트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콩대다. 그러면은 홍콩대 기준으로 학부에 C420이라는 요 코드죠. 아 이건 홍콩 과기 되네요. 뭐 홍콩대도 홍콩 과기대는 좋아요. 홍콩 과기대를 했다. 그러면 이렇게 추가해줘가지고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즉 내가 이 나의 토플 성적을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그 기관명 수령 기관 즉 받을 수 있는 토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관을 정해주는 것이죠.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조금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리포팅 다이렉트 리포팅이라고 그럽니다. 직접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은 그럼 뭐냐? 온라인 스코어 리포트만 할 거냐? 성적을. 아니면은 온라인 스코어 리포트 부분 건데, 요것은 이 위에 거는 이제 기관에게다 보내는 거고요. 밑에 거는 your personal score report preference 예요. 자기 자신이 성적표를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는 온라인 스코어만 받겠다. 즉, 인터넷으로만 확인하겠다. 아니다. 온라인 스코어 플러스 역시 한국 사람은 종이로 받아야 돼. 그래서 종이 성적표까지 받겠다. 페이퍼 카피 메일 투 유. 그래서 우편으로 전해주고. 아니면 온라인 스코어도 받고 메일로 받는데 대신에 익스프레스 쇼핑으로 즉 뭐냐 약간 급행으로 즉 빠른 우편으로 받겠다. 그러면은 15달러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. 그냥 온라인 리포트랑 그리고 종이로만 받겠다. 보면은 내 주소 기준으로 해서 우편물이 오게끔 되어 있죠.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역시 그 다음 컨티뉴를 누르면 됩니다.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. 토플 시험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확실히 잘 보고 그렇게 해서 시험 성적 관리 잘하고 필요한 기관들 필요한 단체들에게 바로바로 송부해주고 보고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